유명한 건데 여기 공장 말고 김제의 가공공장 하나 가지는 그래서 합해서 양쪽 보석장에서 5,500개에서 6,000개 정도를 매일 작업을 합니다. 우리가 어차피 고기는 안 먹었었는데 그래서 돼지고기 쇠고기는 사실은 우리 주식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. 우리 전 국민의 건강과 식단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.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두 가지입니다.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료 곡물, 원료 곡물이죠. 안정적으로 도입이 되도록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할당 관세는 우리가 여러 품목에 대해서 특히 사료 곡물의 원료에 대해서는 운용을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지금 추경이 지금 국회에서 심사 중인데 축산 농가에서는 이제 사료값 상승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당초 그 사료 구입 자금으로 우리가 3,550억 원을 연간 그 저리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걸 지금 1조 5천억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고요. 그래서 어쨌든 축산농가에게 그 최대한 비용 상승 요인을 좀 절감을 시켜서 부담을 완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좀 덜 오른 가격에 고기를 사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